호흡에 집중하라는 거는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비강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나올 때는 배, 다시 코로 공기보다 몸에 들어가는 느낌. 이제 나의 장점들을 적은 걸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. 참 친절해, 결단력 있어, 이해심이 많아, 정리정돈 잘해. 참, 너에게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그런 장점이 많구나. 아,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. I'm thankful. Thankful. 너무 감사하다. 장점이 나한테, 아, 이렇게 있다. 너무 감사하다. 다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, 다른 사람은 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. 게으르다는 소리도 들어봤고, 느렸다는 소리도 들어봤고, 요리도 못하고, 결단을 빨리 내리지도 못하고, 그럼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, 내 혼자 비판도 많이 했고, 저지도 많이 했던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. 그런 점들도 다 나를 이루는 점들이고, 그런 점들도 그 양면이 있습니다. 그 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양면을 보는 연습을 오늘 했습니다. 그 저편을. 앞으로도 나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그 뒷면을 보는 연습, 그 백 뒤에 이순신 보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.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함으로 내가 사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배우고 성장하는 동기와 기회가 되어줍니다. 어떻게 보면 나의 장점도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 됐지만 나의 단점도 내가 여기까지 오기 더 열심히 하게, 더 배우게, 또 성장하게 도와준 그것에 감사합니다. 내가 아팠기에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됐고, 내가 부모 사랑을 더 좀 못 받은 것 같기에 더 사랑하는 부모.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줬습니다. 그러니까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. 난 없는 줄 알았는데 건강에 있고 가족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 건강은 하니 하라고 물어주는 할머니가 있고 또 엄마 세상에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자녀가 있습니다. 또 이것저것 고쳐야 된다고 쫑긋도 주지만 항상 그 옆에 있어주는 남편과 아내도 있습니다. 그래도 직장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래도 집이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. 그게 너무 그 복이 그 복과 나의 장점과 단점 모든 것이 바로 나입니다. 그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. 아 그게 나영이구나. 나를 안아주세요. 아, 그 장점, 단점 다 합하고 복 합한 게 너구나. 그 모든 것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. 고맙다. 그 장점, 단점 다 고맙다. I am blessed. 호흡하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I am blessed.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. 호흡하시고 breathe out. I am blessed. 호흡하시고 I am 복덩이. 아,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나. 이 단점, 장점 모든 것이 복이다. 내 그 모습, 그 복잡한 그 모습, 복합적인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가 너구나. 후, I accept myself. 나는 그 모든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안아준다.
I love myself. 그 모든 뾰족한 것까지 다 합해서. I love myself.